임종용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수천만 원대 세금 탈루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대한 여야 간 논의는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빌미로 사드 도입 공론화에 나선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테러 방지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권현주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임종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청문회 검증대에선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고, 임 후보자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서울 한 여의도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6억 7천만 원이 아닌 2억 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2,700만 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30년 전 친척 집으로 위장 전입을 한 사실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이하경 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세금 탈루 등 필수 조건이 됐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세금 탈루는 아주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후보자 역시 청문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고 이제라도 사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또 임 후보자가 기재부에서 근무할 당시에요. 특정 협회 설립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더군요. 네, 임 후보자가 지난해 국고보조금 3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경제교육협회, 즉 한경협의 설립 당시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8년 기재부는 경제교육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한 뒤 1개월 만에 한경협을 설립을 인가했고 5년 동안 27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후보자가 정권 차원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임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횡령에 대해서도 협회를 만든 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운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권 신세들이 만든 협회에 경제교육을 맡기면서 돈을 퍼주었고 그때 이제 후보자께서는 차관으로 이것을 거의 주관하다시피 하셨잖아요. 이거. 법을 만들고 협회를 만든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협회를 만든 것은 정말 경제교육을 한번 체계적으로 해보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거의 꼬리 잘리기 수준의 그 변명에 일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관치금융을 비판하며 민간금융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요구했고 임 후보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거듭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계속 그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도 합의가 안 됐다고 하더군요.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2시간 가까이 회동을 했지만 박상욱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다음 주 중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정했다고 밝혀 이르면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경우에는 애초에 절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내부적으로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가담한 의혹이 있어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야당 측은 일부 의혹이 해소됐고 당내 긍정적 변화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안기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사안의 경중을 떠나 박종철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찬반이 엇갈린 건 사실이라면서 위총을 거친 후 청문회 개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당내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예,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안보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나요? 네, 새누리당 지도부는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한반도 배치는 물론 대테러 방지법 처리까지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와 함께 북한 인권법까지 쟁점화를 시도하면서 안보 이슈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기회에 언론과 여당을 종북몰이한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북한 인권법하고 자제의 테러방지법의 조건 없는 통과로 명확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여당은 오늘 15일 정부와 2차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열어 논의하고 이어 이달 말까지 정책의총을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야당에서는 피습사건 전국을 틈타 여당이 사드 배치는 물론 관련이 없는 법안까지 강행 처리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떡봉김에 제사 지내는 시기라며 리퍼트 대사의 피습과 사드 도입의 연기는 정치적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피습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순수한 분노를 정치에 악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사드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사드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 국내적으로 대폭 늘어나는 국방비와 실효성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대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도 테러의 개념이 불분명해 정치인과 정부 비판단체에 대한 탄압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또 테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와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권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